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평큐 평 평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다. 아 그치. 자 미스포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정석화된 게 그냥 미스포춘 같이 이제 평타 위주로 들어간 애들은 다 정수 가면 돼요. 평타 위주 애들은. 아 미포 같은 경우는 Q만 잘 튕겨주면 뭐 뒤로 화끈하게 들어가니까. 아 미포는 이제 사기라서 딱히 라인전에서 진짜 강제로 물려서 맞는 거 아니면은 그냥 거의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돼요. 라인전 진짜 사기라서 뭐 갱당하거나 CC가 너무 막 길게 맞거나 서포터 스킬 다 맞고 원딜 스킬 다 맞고 이러면 어떤 원딜이든 다 져. 아 바텀 싸움은 이제 미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싸움들 이제 다 이긴다고 보면 돼요. 그냥 1대1은 예전 판정이 더 좋은 것 같아. Q는 예전에는 대충 싸도 이제 알아서 그냥 챔피언 먼저 이렇게 나갔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안 되네. 미포 같은 경우는 팁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그냥 미니언을 미리 쳐놓고 이제 한 번에 죽을 피가 아니라 두 번에 죽을 피를 쳐놓고 평 Q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팁 같은 건 없고 미포는 이제 원딜 기본기가 돼 있으면 쉽게 달릴 수 있는 챔피언이라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니까 어느정도 쳐놓냐면은 이렇게 때려놓고 한 대만 딱 더 이러면은 이제 Q에는 안 죽고 평 Q에 죽는 피가 딱 만들어놓고 평 Q 아 씨발 평 Q 실패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예. 실패 사례도 볼 수 있죠 방송에서 이렇게. 견제 억지로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뭐 견제 뭐 무조건 해야되나. 스킬 좀 찍고 해도 되지. 스킬 다 찍으면 좋은데 미포. 그리고 상대가 들어왔을 때 받아치는 경우만 해도 이것만 해도 상대방 쫄아가지고 못 나오니까 라인 주도권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Q만 이렇게 살짝 피해주고 루시한테 안 맞고 그냥 살짝 피해주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사구라 진짜기로 대충 날려주면 그냥 맞으니까 그냥 날린 다음 때리면 상대가 이속이 느려가지고 무조건 맞아 그냥. 만화가 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는데 정수가 보완해주니까 무조건 맞게 돼있어. 그냥 이 깔고 때리면은 상대방 대시 써서 빼는 거 아니야. 무조건 맞아. 근데 이 만화가 상당히 많이 달아가지고 노틸이 맞네. 노틸 맞으라고 쓴 거 아닌데 뭔가 갱올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바텀은 갱올 것 같은데? 이러면 와 근데 렉사이가 여기 있네 확인했으니까 현재 좀 더 넣어야겠다. 여기서 앞에서 나대다가 노틸런스한테 Q 맞으면은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노틸런스에 Q 맞아도 이길 것 같은데? 바로 슬로우 깔아주고 카이팅 여기까지만 딱. 항상 롤은 라인전에서 적당하게 무리도 아니고 좀 덜한 것도 아닌 적당하게 항상 적당하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 만화가 너무 딸린다. 미스포춘은 만화가 원래 안 딸리는 챔피언인데 이게 2를 두 번 써가지고 이게 다 날라갔네. 만화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실드 빨리 더 준다. 천천히 그냥 이게 자꾸 잔나가 물려서 싸움이 안 좋게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지는 챔피언 아닌데 그래도 잔나가 계속 물린 거 치고는 굉장히 좋게 싸운. 들어가 잔나가 계속 물린 거 치고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좋게 싸운 결과인데 그래도 원래 물리고 싸우면 무조건 불리한 거라 바텀은. 이렇게 물리면 다른 원딜 같은 경우는 이미 터졌지. 미스포춘이니까 이만큼 버텨가지고 이제 루시안 이 정도 견제하고 이제 들어간 거지. 다른 원딜이었으면 이미 끝났죠. 이 정도 물려서 싸웠으면. 아 이거 원컵 났으면 좋았는데. 아 반응 속도 좋았다. 이건 절대 못 잡지. 노틸이 단단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 따라갔다가 괜히 정글 오면 말리니까 그냥 안 따라갑니다. 아예 밀어주고. 설마 나 방관 들었나? 방관룬 들고 온 것 같은데 모르고. 뭐 이상하더라 공격 속도가. 상관없고 눈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안 낀 것만 아니면은. 아! 제일 중요한 거 놓쳐버린. 아 이거 라인 한 번 더 밀어야 돼. 아 이거 프리징 되면 진짜 위험한데. 아 이거 봐 프리징 돼.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위험하지만 밀어야 돼. 이거를 그냥 안 밀고 집 가는 것보다 밀고 주는 게 더 나을 그 정도로 진짜 라인 프리징 되면 풀리지가 않아서 이 정도는. 제가 업데이트 해봤자 없자 미니언이 많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제 졌다가 이제 라인 해가지고 프리징 하면서 렉사에 바로 왔네. 이거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좀 위험했겠다. 아 얘가 그냥 바로 미는 거랑 프리징 하는 거 있는 게 바로 밀면은 아마 아 이게 대포 라인에 맞춰놓고 짓가야 되는데 원래 이런 것도 아 이거 새로 강의 하나 찍어야겠다. 이거 라인 강의 하는 거 원래 이게 라인 강의가 하나 있는데 원래 포션 하나 사야 되는데 두 개 사주고 잔나가 자꾸 물리니까 원래 라인 강의 하나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시즌 5때 초반 때 찍은 거라서 시즌 6 초반 돼서 하나 찍어야겠다. 강의 하나 라인 운영하는 거 집 가는 타이밍도 이게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거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소개하는 거 한번 찍어야겠다. 조만간 시즌 6 시작하면 바로 찍어야겠다. 패치 다 끝나고 지금 패치가 안 끝나서 불안정적이어가지고 패치 다 끝나고 하나 찍어야겠다. 아 위쪽에서 싸우네. 어 이겼다. 나이스. 이제 강의할 때 나도 집중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정작 나는 강의대로 안 해가지고 피는 저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대 때려놓고 대쉬를 안 쓰네. 어 대쉬 썼네. 대쉬 쓰면은 대쉬를 애가 뒤로 한 뒤로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거나 그러면은 그냥 궁 바로 박아도 무방. 진짜로 어 궁 바로 박아도 무방. 그냥 대쉬 없는 애들한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박아도 상관없음. 그 자리에서 바로 박아도 상관없음. 진짜로 미폰 사기 캐릭이라서 지금 너프가 진짜 많이 필요해. 지금 사기 캐릭이라서 어, 최대한 너프 되기 전에 많이 해놓는 거 추천. 진짜 너무 사기 캐릭이라 이거는 지금. 내가 강의할 때도 미폰은 아까 뭐 처음에 말했겠지만 대충 써도 이겨요. 사기 캐릭이라 지금 원딜 원탑. 그냥 원래 원딜이 원탑이란 단어가 잘 안 나오기 마련인데 미포 같은 경우는 진짜 원탑. 어 힐 써줬네. 잘하면 킬각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힐 갔다가 2속 안 올리고 슬로우 걸린 상태. 내가 슬로우 걸린 거 이거 안 풀리고 40% 느린 상태에서 궁 계속 맞았으면 힐 없고 2속 안 올라갔으면 잡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안 죽었네. 어 나 힐 없는데. 어 그거 밀면 어떡해. 야 얘들아 빼자. 어 빼자 이거 빼야돼. 3캔치 왔다. 때리자. 때려 안 죽지? 어 빼야지. 좀 많이 들어갔다. 어 무리했지. 노틀로스 마나 큐 마나가 남아있어가지고 뒤쪽에 있어야겠다. 이거 괜히 큐 쓰면서 들어오면은 힘들어지니까. 어 뒤쪽에 애들 발견했죠. 방금 살짝 비춰졌어. 살짝 비춰진 것 같은데. 어 뒤에 있어야겠다. 뒤에 있으면 어차피 한 10초 정도 뒤에 있으면 집에 가니까. 뒤에 있어야지. 어 여기 가야돼. 안 가면 타워 밀려. 어 가야돼. 정글도 집에 가야지. 어 탄켄치 집 갔다. 들어가자. 야 니가 이길 것 같아? 아이씨 대충 때려도 이겨. 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스포츠 맞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미스포츠 맞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나 힐 있는데? 되겠냐? 너 마나 없잖아. 나 힐 있는데? 어 무리하네. 이게 적당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애야 이게. 이 적당이라는 단어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스포 맞딜이 안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잔나 시드도 있고 노트리오스한테 끌린다고 내가 또 위협적인 위치에서 끌린 게 아니라 위협적인 위치라 하면 이제 루시안이 대시를 안 쓰고 나한테 모든 스킬을 간단하게 이제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때리는 게 아니라 좀 애가 걸어 들어와서 쓰거나 대시해서 때리는 위치는 이제 안정적인 위치야. 거기 그런 데서 물리면은 이길 수 있지. 미포 같은 걸 세니까. 이 정도 밀어놓고 직감 되겠다. 나오나? 안 나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럼 큐선 마야지. 모선 마야. 당연히 큐선 맞아. 아, 당연히 큐선 맞아. 아이 치명타 안 나오네. 신발만 사야겠다. 요즘 그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진짜 어우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요즘 신발 먼저 올리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요즘 신발 먼저 올리는 거는 칼리스타 같이 신발 영향 많이 받는 애들 아니면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 별로인 것 같아. 루시안이나 미스포츠나 징크스나 요즘 뭐 하는 챔피언들 다 그냥 신발 올리는 이즈나 다 신발 올리는 건 좀 그냥 여유될 때나 돈 남을 때 올리는 거지 신발 올리는 건 좀 별로. 에이 무슨 W 선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마 새끼야 하지마. 이제 노틸이 원래 되게 어 좀 세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안 들어오지. 이제 좀 많이 맞고 정신 차린 거지. 어 루시안도 정신 차릴 때 됐지. 어
정신 차려야지. 한 대 맞고 피가 막 그냥 막 까여보면은 정신 차이는 거야 이제 단부터. 어, 한 대 맞았는데 피가 왜 이렇게 까이지? 어, 나도 역시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왜 이렇게 마나가 많이 까이지? 마나 한 300은 남겨놔야 되는데 채워야겠다 견제 안 하고. 한 대씩 톡톡 때려야겠다 그냥 톡톡. 어, 어차피 이것도 되게 많이 달아가지고 미스프춘 그 패시브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휴디도 개사기지만 평타도 되게 좋아서. W선마 해도 되고 2선마 해도 되고 난 여기서부터는 취향이라고 생각 진짜. 아, 다들 그게 있어. 취향이란 걸 막 되게 강요해. 베인도 막 Q선마 W선마 이러는데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자유롭게 선마 해도. 방간 룬 누는 사람도 있던데. 어, 저 방간 룬 지금 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간, 어, 방간 룬 들었네. 아, 공속 룬, 어, 상관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한 거야. 어, 별로 상관없어요 이거. 방간 룬 들어도 되고 공속 룬 들어. 지금 방간 룬일걸요? 이거 봐, 방간 12 들어와 있잖아. 방간 룬 들어도 되고 공속 룬 들어도 되고. 저 방간 들었으니까 좀 효율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피 갈게요. 정수 인피, 정수 스태틱 가도 되고 인피 가도 되고. 어, 인피 가야겠다 방간 룬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 여기 심해요 심해요. 다이아 다이아 한 3-4티어 정도? 개심해. 무시한거 보면 딱 나오지 심해인거. 궁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막 어디 막 CC 들어갈 때 쓰는게 아니라 그냥 좀 스킬 다 쓰고 할거 없거나 평타 안 닿을 때쯤에 그냥 막 아무때나 써도 돼요. 약간 징크스 빠직 타임하고 비슷한 느낌? 징크스 빠직 타이밍이 할거 없을 때 쓰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 타이밍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쉽지. 아, 이거 노틀러스 안 하면 100%킬 각 진짜. 내가 슬로우고 잔나 가서 띄운 다음에 그냥 몇 대 치면 바로 킬 각이 노틀러스가 커버 잘하네. 이런 게 진짜 1데스 어, 막는 서포터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이런 거 안 해주는 서포터 있으면 원딜 그냥 주고 나가지. 그냥 물려가지고. 어, 안 뚫려. 어, 저 핑거 못 부수게 해야 돼. 라인 주도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 진짜. 미스포춘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 잘해도 상대의 미스포춘이 나와버리면은 라인 주도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굉장히 세가지고 라인 주도권 갖기가 쉽지가 않아. 아, 이렇게 오네. 잔나가 근처에 있었으면 내가 그냥 잔나 믿고 풀 안 썼을텐데 잔나 근처 없어가지고 그냥 피 썼어요. 아, 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진짜 킬을 못 먹으면은 아, 킬 못 먹었네. 어, 뭔데 뭐야? 킬 못 먹었네 맞아? 이런 느낌. 킬 잘 먹으면은 뭐야 왜 이렇게 쎄? 이런 거. 라이즈도 지금 그런 상태지. 라이즈가 지금 그렇지. 킬 잘 먹으면 미쳤네. 킬 못 먹으면 뭐야? 킬 못 먹었네 맞아? 이런 느낌. 라이즈하고 미스포춘 그런 상태. 쟤네가 지금 잘 안 나오는 지금 어, CA 차이가 지금 엄청난데. 야, 지금 147개인데 지금 110개 되게 큰 차이야 이거. 내가 정수가 만약에 갖고 왔으면 진짜 개발리는 건데. 아까 힐 빠졌는데 쿨 돌았으려나? 아, 이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게 방금 루시안을 몰아내려 쓴 거거든요. 이게 루시안 궁 이게 너무 정확히 들어와가지고 막타 먹어주고 딱 궁 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앞에 궁 다 맞고 죽을까봐 루시안 궁 은근 세가지고. 미포 궁하고 이제 루시안 궁이 서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건 루시안이라서 루시안이 궁 꼈을 때 미포가 그냥 궁 켜버리면은 오히려 루시안이 도망가야 돼. 어이가 없는 거지. 미포 궁은 광역이고 루시안은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루시안이 더 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루시안이 도망가야 돼. 미포 궁 켰는데 어,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루시안이라서 같이 키면은 뭐 제가 도망가야지. 아, 그치, 루시안 궁은 움직일 수 있지 대신.
그게 장점이긴 하지. 근데 미포고는 안 움직여도 거의 다 맞는다는 게 또 안 움직여도 뭐 거의 다 맞지. 미포 루시안이 지금 투탑인 이유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미포 루시안이 지금 원딜룸 투탑이라 생각해요 지금. 네, 투탑 말고도 이제 투탑이 루시안은 진짜 좀 잘해야 되고 미포는 못해도 되는 거라 미포부터 일단 하고 루시안은 딱히 루시안 좀 컨트롤 좀 돼야 돼가지고. 뭐 그부가 원탑이 아니네. 그부는 딴 라인 가는 애고 그분은 딴 라인 정글하고 막 탑 이런 데가 아니고 미드도 잘 안 쓰더만 탑에서 쓰지. 진짜 자연스럽게 킬각을 막 만드는데 자연스럽다 굉장히. 루시안 견제하면서 루시안 뒤로 플래시 타고 대치 타고 노틀러스 맞으면서 노틀러스 플래시까지 빼면서 자연스럽게 견제 들어갔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다. 이건 바텀에 지금 아무도 없어. 왔네 한 명이. 이런 거는 근접 캐릭터로 왔을 때 개패드지 패면은 그냥 존나 패면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집 가야 돼. 집 가? 집 가. 텀키 집 가야지. 오자마자 패는 거야. 근접 캐릭터들은 그게 있어. 오면은 미니언 막타를 먹으려 그래. 그러다 죽는 거야. 사거리 길어가지고 이거 근접 캐릭터 특징이야 진짜로. 오면은 미니언 막타 먹으려고 이렇게 미니언 때리다가 원딜이 템이 이제 나처럼 이렇게 좀 1코어 이상 나오면은 그냥 막 패면 그냥 죽는 거거든. 죽진 않아도 이제 집 바로 가야지. 탐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방템만 올려 딴딴한데도 이 정도면은 다른 애들 오면 말 다 했지 뭐. 테리 위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버하러 오는 거면 그냥 존나게 패면 돼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 올려줘야 쿨감 되니까 이거 곡괭이 올리면 쿨감 10%예요 이거 뭐야. 이거 치명타 망토 올리면 쿨감 30%고 당연한 거지. 이건 말할 필요 있나? 지금 이게 사기야. 만원 토템 망원형 개조 망원형 망원형 개조 오케이. 이게 사기야. 이게 되게 좋아. CS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먹은 거고 이런 케이스는 하나 훔쳐주고 도둑질 하나 하고 블루에서 바텀은 이제 두 가지 프리징 하는 거하고 킹 하나 해줘야겠다. 여기 하나 해주고 프리징 하는 거하고 밀어서 압박하는 건데 여태까지의 그 행적을 보면 돼. 앨리스가 바텀을 많이 왔나? 맞다 그럼 밀고 아니다 그러면 안 밀고. 그냥 정글러도 특징이 있어. 급판에서 이 라인 갱가야겠다 잡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정글러들이 정글러가 아닌 사람들도 그 라인을 좀 많이 가게 돼. 실패하면 또 가고 성공하면 또 가고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가게 돼. 다른 라인을 잘 안 봐. 각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내가 이번 판에서 바텀 캐를 많이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바텀 캐 안 봐라는 게 프리징 하는 걸로 할게. 위쪽 싸우네. 위쪽 올라가야겠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밀고 올라가야겠다. 왜 올라갈게. 나도 알아. 1차는 밀려야지. 어차피 내가 올라가도 1차 못 막아. 2차 막아야지. 아니 뭐 더블킬이 당하냐. 위쪽이 지고 있었구나. 미드 정글이 옆에서 궁 한번 쏴줘야 되나. 이거 너무 이게 괴랄한 애들 많은데 CC 너무 많고 궁 한번 싸가지고 흐트러지고 한번 진영 파괴 오졌지?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은 숫자가 두 개가 밀리는데도 상대방이 도망가는 거를 만들 수 있지. 궁 대충 그냥 궁 쓰는 거는 그냥 루시안 궁 쓰는 거는 W 쓰고 궁 쓰는 거잖아. 이제 미포 궁 쓰는 거 E 쓰고 궁 쓰는 거고 막 끝이야. 대충 쓰면 돼. 그럼 다시 바텀 파밍. 바텀은 이게 라인 미는 라인이 아니라 하나 남겨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먹을 수 있는 라인 돼가지고 먹어주고 프리징 해야 되는데 빨리 밀어야겠다. 위쪽에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애들이 지금 버티지 못하네. 이런 경우 있어 애들. 잘못 날렸다. 인피나 사야겠다.
인피 사가지고 이제 CS도 괜찮고 뭐 킬링 KDA도 괜찮고 올라가가지고 만원건 개조 전멸배 뿌려주면서 돌아다니면서 핑 하나 더 사주고 올라가서 레드 먹고 해야겠다. 레드 먹고 만원경 개조로 이거를 만원 토템 이거를 전멸배 뿌려줘야 돼. 사거리가 또 길어가지고 레드 먹으면서 어디다 박을까 그냥 여기 하나 박아주고 하나 박아 여기다 하나 박자 여기다 하나 박아주고 레드 먹을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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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다른 거는 미니언 한 웨이브 먹으면 또 웬만큼 차 또 치명타 좀 템 떠가지고 특성 갖다가 아 특성도 좀 미포 할 땐 좀 바꿔서 하면 좋은데 어 이거 잡을래?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야 없으니까 시야가 없으면 뭔가 뒤에 있어 항상 뭔가 뒤에 있어 안 따라가는 게 좋지 아, 딱히 필요 없어도 피가 다 찬다니까. 이거 봐. 다 찼잖아. 이거 다 찬다니까. 특성 때문에. 요즘 레드 먹으면서 이렇게 막 흡혈내 가기 좀 애매해가지고 막 피 다는데 특성으로 다 차? 또 먹다 보면. 특성 개오피야, 이거. 아, 밀었다, 이거는. 많은 경계조에다 뿌려주고. 쿨마다! 쿨마다! 잘 잘랐다. 이제 탐켄치를 잡다 보면 뒤쪽에 애들이 들어올 텐데 걷다 궁 뿌리는 거 생각하고 있을게요, 제가. 탐켄 잡다 보면 이제 애들이 커버 올 텐데 안 오네. 오면은 걷다가 궁 한번 딱 뿌려주면 끝나는데. 바로 먹자고? 그럼 가자. 무난하게 원딜은 항상. 특히 루시안 같은 거는 좀 약 진짜 막 액션 영화 찍는 것처럼 막 해도 되는데 미포 같은 거는 그렇게 못하니까 무난하게 팀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딜하면 됩니다. 아, 되게 쉬워. 미포는. 루시안이 어렵지. 바론피가 지금 5000 한번 피해주고 잔나궁 좋았다 이거 다 주는 각인데 뭔가? 됐다 뒤로 풀 괜히 쓴 느낌도 약간 나는데 괜찮았어 뒤로 풀 괜히 쓴 느낌도 약간 나기도 하는데 안 빼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루시안 때려주고 안 빼도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피해주고 팀들이 많아가지고 이럴 땐 안 빼도 돼 레드가 없네 많은 경계좌 해주고 아이고 잡았다 방금 궁 데미지가 되게 굉장히 잘 들어갔어 그냥 궁 쓰기가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궁 쓰거나 했으면은 렉사이가 올라오면서 에어본 걸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뒤로 그냥 안전하게 뺐는데 애매한 것 같기도 했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신발 빨리 안 올려도 됩니다 근데 올릴까? 신발 올린 거 요즘 아까워 너무 아까워 신발 올리는 거 팔면은 나오려나? 나온다 세팅 가야겠다 라이 가도 되고 공스템 하나 올려야지 공스템 없으면 찝찝해 언드라이 때 풀 쓰는 게 맞아 방금 노틸한테 끌린 경우가 그래 리븐 먹어 먹어 뭐 화를 내세 이거 핑으로 화내네 그리고 원딜 갔다가 막 탑라인 먹고 이런 거 막 남은 라인 먹으면 팀이 트로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고 그냥 특히 이길 때는 그냥 CS 욕심 안 내도 돼 라인에서 잘 먹으면 되지 그냥 나 라인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욕심 낼 거 없지 뭐. 라인에서 잘 먹어야 돼 진짜 원딜은 라인전 끝나면은 못하는 원딜이나 라인에서 계속 밑에 가면서 이렇게 주워먹는 거지 이제 좀 하는 원딜들은 이제 라인전에서만 이렇게 잘 먹고 아래 잘 안 내려가거든요 안 내려가는 게 좋아 많은 경우 확인해주고 슬로우 걸면 끝나지 슬로우 개사기 진짜 너무 느려져 공속 안 가도 되는데 나는 그 공속 승해져라 되게 불안해 공속 안 가면 막 수련쪽 뭐 게임하다가 컨트롤 안 돼 수련쪽 오면 또 컨트롤 안 되거든요 제가 공속 안 가면 불안해요 취향이지 템트리는 기본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기본이 어떤 거냐면 기본이 정수 그것만 지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취향인데 난 불안해서 못하겠어
이거는 무난하게 이제 밀면은 그냥 팀들 많이 가는 곳 따라가면 돼. 내가 팀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팀들이 그냥 가는 곳에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타워 때릴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원딜이 뭐 하는 게 뭐 있나? 루시안 같은 거나 궁으로 이지고 올 수 있지. 루시안 궁으로 궁 잘 쓰면 이지고 올 수 있지. 피 깎아가지고 타워 미는 걸로.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막 보관하는 거 그냥 얌전히 뒤에서 그냥 타워 밀 때 됐습니다 이러면 타워 밀고 결국 이제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때려주고 때리고 궁각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때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빼고 스킬 피해주고 또 때리고 타워 때릴 시간 됐습니다 때리고 파워 써렌 됐습니다 됐고